소년들끼리. 우와. 안녕, 안녕. 소년들끼리. 우와. 안녕하세요. 회원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보기. 목요일 4시에 여러분들 뭐하고 계시나요? 일하고 계시나요? 잘 안 보여. 두목! 어이. 저 여기 과장창 녹음하러 왔습니다. 오늘 녹음날이어가지고. 아, 일하다 몰래 라이브 보는 중이에요. 그쵸? 지금 다 일할 시간이신데. 그죠? 힘내세요. 퇴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직 다들 도착을 안 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내가 몰랐던 것 같아. 월요일 라디오볼 막방 잘 들었어요. 나미츠 나나님, 이자 춘튜버. 네, 저희 막방 많이 들으셨나요? 새로운 제작진과는 같이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지난 시즌까지 라디오 볼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녹음 부스예요. 여기 지금 팟빵 스튜디오인데 이렇게 라디오 녹음할 수 있는,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스튜디오가 비어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지럽다. 그치? 다른 거 해보자.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뭐야? 어머, 나 화장. 여러분, 제 보라색 반짝이 섀도우가 어떤가요? 일본 영상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가편집 중인 거 아세요? 할 때마다 멘붕에 빠지고 너무 노잼인 것만 같고. 이것도 보이나요, 여러분? 별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쁘다, 이거. 이거 하트? 오! 오늘 눈에서 하트가 나가네. 와, 신기하다, 그쵸? 이건 뭐야? 빰빰 빠바밤 빰빰. 아닌가? 이거 아니야? 쿵짝쿵짝 하는 거 아님? 아, 예쁜 거 되게 많다. 저는 지금 팟빵 녹음하러 왔습니다. 과장창 오늘 녹음일이어가지고. 전유미국 잘 다녀오셨나요? 전 전유미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 너무 싫어해요. 베텐에서 나미추님이 가장 좋아요. 고마워요. 저 요즘 그 하트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잠깐만. 그 하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이미 지나간 그 하트. 아이고, 이거 지우자. 아. 따라! 자꾸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산으로 가네. 눈을 누르세요. 눈 눌렀는데? 화장을 시켜주네요. 눈썹을 올리세요.
입을 벌리세요. 이거 뭐야? 빠. 보. 그. 안녕하세요. 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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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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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할까요? 그냥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자. 뭐든지. 안 돌아가죠. 뭐예요? 왜 안 돌아가져요? 어, 돌아가신 것 같네요. 저 그거 그 하트 있잖아요. 어, 됐어. 이렇게 하는 거 된 거 아니? 어, 좀 된 것 같은데? 어? 역시 연습하니까 되네. 아니네? 아니, 안 되는데. 이건가?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보자. 아직 팀원들이 오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에 있는 걸까요? 테크토닉 하트. 빰빰빠바빰빠바. 아, 처음이 안 돼. 이렇게구나. 아, 쇼. 작은 하트. 아, 어렵네요. 아, 네,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과장창이에요. 과장창을 녹음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누나 머리 안 감았죠? 어? 감았는데. 감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창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학 팟캐스트인데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라는 코너예요. 과학을 포기하신 분들 오셔서 들으시면 아주 꿀잼입니다. 팟컷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아니요. 너무 어려운 것. 지금 쌩얼인가요? 입술을 발랐습니다. 눈썹도 조금 그렸고요. 비비크림을 좀 발랐죠. 소티 그리신 분이요? 어디요? 누가 소티 그리신 분이에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모자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샀는데. 그 왜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로 뜨잖아요. AI에게 걸려서 산 모자인데 정확히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요? 저도 궁금한데. 알겠는데. 군빠기를 한번 불러달라고요? 그게 뭐예요? 별명인가요? 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제가 지금 핸드폰을 라이브로 켜고 있어서 결렬됐대요? 지금 4시인가요? 왜 안 오지? 우리 4시 녹음인데?
괜찮습니다. 저도 자주 늦었어요. 아쉬워, 벌써 12시. 어떡해, 벌써 12시네. 안녕! 팟빵 녹음, 아, 팟빵 녹음, 팟빵 스튜디오에 과장창 녹음하러 왔습니다. 팀원들이 오면은 라이브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나타나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는 문자를 확인할 수 없겠죠? 뉴나,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야? 편지 많은 뜻인가요? 편집하는 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뭔가 그 있잖아요. 나의 마음 속에서는 막 효과도 막 날라다니고, 막 자막도 갑자기 뿅뿅뿅뿅 막 이렇게 되고, 막 슝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나의 실력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답답함? 네, 춘추부 편집 셀프로 하나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답함. 일하러 갑니다. 네, 열심히 일하세요. 화이팅! 라디오 들어가시면 라이브 방송 끄시나요? 아마 끌 것 같아요. 태진 누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이상형 월드컵 영상 있어요.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네, 콧빨간 배추님. 아니, 콧빨간 배춘기님께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가이드가 항상 헷갈려. 네, 안녕하세요. 주춘주춘 또 언제 가나요? 보고 싶어요. 어제 원래 시은 아나운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만났어요. 또 오늘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아나가 조금 아파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배가 빨갈 수도 있죠. 일하는 중이죠. 맞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200분 넘는 분이 보고 계시네요. 어디 어디? 코베님 들어오셨나요? 아내가 다리를 조금 덜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소리를 못 들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듣지 마세요. 제가 또 배가 빨간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치킨네 남이춘. 하나, 둘, 셋! 치킨대 남이춘. 치킨 먹고 싶다.
그래도 한 분은 나미춘을 이야기. 치킨이죠 뭘? 오호이. 혹시 제가 다른 스튜디오에 있는 건 아니겠지? 전화가 오겠지? 네, 과장창 스튜디오입니다. 일본 여행기 기대 중이시구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 좀 되게 혼자서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 촬영에서도 되게 미숙함이 묻어나서 돌아오니 막 아, 너무 쓸 게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어, 슈, 안녕? 저의 전 소속사 가끔 저에게 제 일을 봐주던 전 매니저분이시네요. 잘 다녀왔지. 라디오볼 하면 키움 히어로즈 칭찬 많이 해주세요. 라디오볼 안 하는 걸. 올해는 라디오볼 안 합니다. 올해도 I Love Baseball 하나요? 올해 도? 몰라요. 저는 안 했는데요. 뾰를 때렸소. 편집 못하겠다고 또 통을 올리고 자기 전에 켜놓으라고 하실 듯한 느낌. 영상이 길어질수록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200 몇 개의 영상을 보며 정말 현타? 일본에서 200몇 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성재 오빠가 왜 관종이라고 했는지 알겠어. 열정페이 편집자를 구해보세요. 사람은 공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하는 게 맞고요. 여러분도 열정페이로는 절대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은 일이어도 다른 사람의 능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하, 우리 궤도님 라이브 봐야 되니까 천천히 들어가야지. 아하, 이거 밖에 계시나요? 밖에 계십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분.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DM을 제가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 확인해야 될 게 있을 땐 들어가서 보거든요. 가끔 들어가요, 가끔. 엘베입니다. 어허. 엘리베이터라고 하시네요. 참된 후리랜서 나미춘. 그럼. 명심하세요, 여러분. 일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할 편집자 분께서도 나중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잘해드릴게요. 여자친구가 나미춘 보고 질투해요, 지금. 훨씬 더 아름다우신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질투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니야. 나 라이브 방송하고 있었어. 아, 오늘 밤새서 초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궤도 오빠 엘리베이터라고 보냈는데. 아니, 이걸 하면서 왔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엘베입니다. 이렇게 라이브에다 카톡으로 그 댓글 회사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어. 아, 그래? 어, 회사 엘리베이터야? 회사 엘리베이터야? 아, 아, 농담이죠. 괴가인가, 애가인가, 애가입니다. 애가입니다. 네. 애가놈입니다. 애가놈 하이. 애가. 여자친구가 저보다 남이춘이 좋대요. 제가 진짜 여성 팬분들이 별로 없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데 고마워요. 일부러 안 내려가는 중이래. 걔도 오빠. 괴가놈은 지금 주인공. 약간 어, 주인공. 일부러 안 내려오는 중이래. 정혜인이다 라고 하시네. 오래톡도 먹을래? 어, 뭐야? 고마워. 나 초콜릿 갖고 왔네. 작가님, 그 오늘 통화하실 분 연락처 제가 보내드릴게요 지금. 나한테 네. PD님. 아니면 아 PD님. 어 그 단톡방에 아 게이트 개통으로 보내줘요. 네. 어 이거 음료수 좀 드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어. 누나 뭐 마실래? 나 커피 말고. 어, 커피 말고. 차도 있어. 어. 그냥 차? 저는 여성 팬이 0명입니다. 그렇죠. 괴가놈. 어 괴가님. 걔도 오빠 짱팬님 계시잖아요. 군필 여고생. 응. 아, 형. 아, 형. 여러분. 괴가놈입니다. 북미회담 아. 형 결렬된 거 아세요? 그렇다면. 대북주 주식 넣어놨다가 한꺼 아, 그래. 받아가지고. 그럼 말해도 돼? 여러분. 아, 말해봐. 항상 제가 1등이었습니다. 맞아. 오늘만 이었는데. 너무 슬픈 일이에요. 진짜 항상 제가 늦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제일 일찍 오고 라이브 켜갖고 다 늦는 사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늦죠. 항상 어중간. 역시 사람이 오니까 더 어중간해요 저는. 군필 여고생. 맞아, 저 살 빼고 있는데. 오늘 그 통화하실 그 의사분이 약간 떨리나 봐요. 틀리거나 뽀뽀해도 되죠?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내가 재밌게 드린다 그래. 막 물어봐도 돼요. 주식 떡락회 때. 아, 저는 나 진짜 내 팬들 오늘 이름도 오늘 말하면 다들 놀랄 거예요. 그래도 사랑님 들어왔는데 또 군필자야. 모르지, 진짜 여성분이실 수도 있잖아. 아니야, 너 부대를 딱 말씀하시더라고. 혹시 어느 부대 이랬더니 바로 말씀하시더라고. 여성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아.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아, 땀을 줄줄 흘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시작해야 돼서 방송 전에 팀원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궤도 오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고. 예, 저 사랑하시는 분들 언제 한번 모욕탕 한번 갑시다. 여성 팬인데? 여성 팬 아니야? 야, 없어 여성 팬. 궤도 오빠 짱팬 예. 있잖아요. 언제 모욕탕에서 동기 한번 합시다. 등도 같이 밀고. 무역당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아, 얘기 한번. 그치. 맞아, 오늘 과장창 녹음했어. 여러분, 그럼 또 제가 다음 라이브는 유튜브에서 만나요. 다음 주는 아니고 아마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내일은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혹은 월요일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일정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뭐야? 안녕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빠이. 빠이. 열심히 녹음하겠습니다. 잠시 못 먹었어?